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으시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주하는 그 청주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은 예레미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아내도 맞아들이지 말고 또 자녀도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독한 병 그리고 칼과 기근이 임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시체들을 묻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두 번째는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상집에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치집에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도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없애시고 또 기뻐하는 그 모든 소리를 없애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장 5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인자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것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또 유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셨던 가정생활 역시 마찬가지이죠. 일상의 가정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것, 또 저도 생각했던 것이 어떨 때는 참 귀찮게 느껴지고 힘들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상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넣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